오늘날 백성을 다스릴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를 알지 못하니 슬프지 아니한가? 이쯤부터 아래 것들 거좀 도적질 안 하는 놈이 있어라. 아, 나는 빙진이란 게? 네 이름은 이제부터 도치. 인디 있는 양반들이 더한 법이고 나란 일 하는 놈들은 그것보다 더 지은 게 몰라? 아주 다 같이 대급박 지들고 큰 장 볼 때가 왔는갑다. 네가 그 놈을 만날 때도 된 것이고. 나리, 그간 무고하신게라. 잡것들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진다 했건만 니놈들이 바로 그 화적대들이구나. 지아비에게 금수만도 못한 지급을 받고 자다니는 건데 무슨 지시도 못하겠습니까? 이번 장의 최종 목적은 그들에게 빼앗긴 땅과 쌀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흉측한 말이 몸에서 떼어주면 누가 저승길로 갈란지는 붙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